서울에서 저는 윤석열 타도 지표를 하고 있는 단체예요. 네, 네. 저희는 3년 전부터 윤석열 일가를 취재를 해서 샅샅이 파헤쳤거든요. 정말 추악하고 이런 건데 대통령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 했는데 뒷후에도 지금 많이 염려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국회의가 이렇게 시간을 끌 여유가 있는가? 저희는 지금 윤석열 당선되고 바로 GP를 한 50번 했어요. 네. 윤석열 퇴진부터 사과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시국회의가 좀 이렇게 준비 기간이 좀 길어져서 윤석열이 큰 사고를 치면 어떠거나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 시국회의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또 선생님이 생각하신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별 재주가 없지요. 네. 왜냐면요, 그 우리가 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어떤 지금 현재 타당이라든지 뭐 외에는 그 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소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전 국민의 뜻이다 하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천상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천상 이 국민들 의사가 소위 시위 내지 이제 전체적으로 가면 봉기 형태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그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리드하고 조직하고 해야 될 것이 비상시국회의다.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시국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들을 전부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져와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곳은 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갖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좀 우리 기운 동력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처음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안 된다. 운동해라. 운동하고 운동의 목표를 전에 우리 저 비상시국회의가 목표에서 저번 이제 회의 때 그러냐면 아직은 그래도 참고 개선의 기회를 보자 하는 사람들과 또 이미 퇴진시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팽팽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은 못 냈거든요. 근데 퇴진을 하든 뭐든 간에 아직 우리 준비가 안 돼.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제 논의로 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벌써 두 달 전인가 그때 얘기할 때만 해도 앞으로 보다 더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것이 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봐야 안 되겠나. 또 국민들이 전부 이거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건 미국,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우크라이나의 관계, 이런 거 봤을 때 완전히 세상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북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혼혈을, 이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오도된 방향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다간 우리가 어디로 빠질지 모르겠다. 큰 나라가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선생님 말씀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1년이 가까워지면 없다는 거죠. 웃기는 나빠지지. 아니,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촛불 시민들이 계속 지금 매주 지표를 하고 있는데 시국회의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직도 뭐 퇴진이 빠르다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보영 선생님 이런 분들은 5월 말이면 결정이 난다 하는데 선생님이 앞장서서. 예, 네, 저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그 일본하고 태도나 또 중국과의 관계, 우크라이나와 관계,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인 어떤 세계의 흐름에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어긋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빨리 결정해서 해치워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나 또는 저 중심 되는 분들한테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생각. 저도 얘기, 저도 아주 저는 아주 강경파 중에 강경파입니다. 예. 그리고 아 서울의 소리를 잘 모르시는데요. 예. 한번 제가 우리 프로에 한번 초청도 하고 싶어요. 한반도 예.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 예. 예, 이연배 상임 대표님. 예. 예.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아유, 유명 인사예요. 그런데 옛날에 근데 저도 유명 인사인데 저도 모르지 않아요. 옛날에 민청학년 때는 사형언도까지 받았잖아. 아니 근데 제가 사형언도. 그래서 저 오늘 제가 질문도 드리고 네. 이제 많은 여기 지금도 몇백 명이 지금 막 현재 보고 있는데 다들 답답해하는 마음이라 우리 이연배 선생님께서 좀 풀어주시기를 네. 다시. 예, 뭐 좀 어때?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철학과 오도된 방향이다. 네. 그리고 하루 빨리 이것을 광장하는 것, 네. 끌어내려든지 축출하든지 네. 하는 것만이 우리 국가의 살 길이다. 이게 제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뭐 한반도에서 평화 깨지는 건 목숨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 그 우리 원로 선생님이나 나이든 사람이 막아야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일념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그 저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3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립화로 문제 해결하자 하는 건데 대개 세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제 상호 인정.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소위 어떤 면에서 국가적으로 인정까지 하고 국가 연합을 통해서 회의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상호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양쪽이 전부 세계에 대해서 영세 중립을 선언하자. 그리고 영세 중립이 선언되면 곧 따라서 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방향. 통일 운동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통일 쪽에 생각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놓고 통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런 전쟁이나 하자는 사람 뽑아놓고 영세 중립 안 되지 않아요.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을 영세 중립화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그거부터 해주시고. 아니 그런데 그런 이제 저도 아니 그럼 다음번에 정권 교체를 생각했는데 이건 벌써 4년이나 뒤의 얘기라 그렇게까지 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잖아도 저도 처음에는 상당한 정도로 특히 이제 그 의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 유인태니 뭐 원혜영이니 강창일이니 김부겸이니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벌써 이제 여러 달 됐지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고 또 우리가 그 준비하고 해서 4년 뒤에 선거로서 정권을 탈환해야지 않느냐, 정권을 재창출해야지 않느냐,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되게 결정적인 어떤 근거, 계기도 없고, 그래서 잠깐 그랬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과의 문제 또, 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왔다, 이거 전부가 미국의 소위, 단극체제 유지 발전 유지인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이런 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4년을 기다릴 수 없다. 그 전에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저는 이제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이라 또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시국회 분들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은 이제 없을 거예요. 두 달 전에 했으면 행동하도록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선생님 민청학년에 사형선고까지 받은 우리 이연배 선생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천만에 저도 잘 모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답답하고 아무튼 뭐 경제는 말 안 먹어도 전쟁은 안 된다는 생각은 경제는 또 살리면 되는데 전쟁나무 우리 끝장이라는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요 지금 현재까지의 통일운동 단체들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제 달라요. 달라서 거기서
조금 문제도 있고 우리가 저 선언문 같은 거 내일 모레 우리 선언문을 또 보는데 이제 뭐냐면 기존의 통일운동 단체들 또는 그 김용중 선생이나 김상규 선생님 같이 중립파 통일운동을 주장했던 분들도 전부 다 그럼 이 뭐냐면 남북이 한 나라로 이렇게 됐을 때 동일 주권 하에서 이제 중립화를 얘기를 했는데 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일민족 2개 국가 완전히 그래갖고 뭐자 이거 도무지 지금 현재가 더 극악한 분단 상태지 그래놓고 이제 해결을 해나가자 해서 하니까 이제 일부 단체들한테서는 뭐 연구 분단이다 분단 교착이다 그 하는데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대로 활로를 좀 찾아보자 예. 이제 이런 얘기 선생님의 그 진취적인 그 생각에 전환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예. 일단은 서로 싸우지 않게 해놓고 좀 좋은 사이 지내다가 나중에 통일을 하자 이런 예, 그래요 예, 우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 드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프레젠터에서 제가 온 거는 선생님 계시지만 시국회의가 정말 요즘 미지근거리고 윤석열이 반성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한 건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실권자예요 윤석열은 김건희 꼬봉에 지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국회의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 온 것도 선생님들 보고 좀 빨리 좀 해달라는 의미에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늘 무슨 한마디 해야겠다. 쓴소리 좀 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가 움직여야지. 움직여도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닌데 그 지금 이제 뭔 조직을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이제 저도 그 6.3 때부터 이제 쭉 학생민주운동에 쭉 활동을 하고 했지만 그래 오늘 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국회의가 빨리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보영 선장님한테랑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같이 거리투쟁이라도 할 수 있는 조직이 꾸려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에 대해서 아까 이현미 선생님 말씀하신 강창일이나 뭐 이런 국회 활동하던 사람들은 절대 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절대 앞장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어떤 어느 선후 뭐 8부 구분홍 선을 넘었을 때 그때서 발을 넣는 게 정치인들이지 상상 대한민국은 민초의 나라다. 민초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웠지 유능한 무슨 정치가들이나 지식인들이 나서지 않았다는 건 근데 박근혜 탄핵 촛불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좀 잠깐 여유를 가지고 집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집회의 결론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지 그 외에 다른 중간에 잡음들은 무시하시고 집회 많이 놔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야 전부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가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